꺼리튜브가 구독자님들께 5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 50박스를 드리는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아무 댓글을 남겨주시면 2월 6일까지 총 50분을 추첨해 선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꺼리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집념을 넘어선 집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사업의 분담금만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면 분담금 이상의 비용을 소모하고 어떤 어리석은 짓이라도 다 할 기세입니다. KF21 개발 사업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인도네시아에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기 제작 기술까지 일정 부분 이전받을 수 있었던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인도네시아는 엉뚱한 곳에 예산과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은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KF-21의 초도 양산 물량이 40대에서 20대로 잘려나갈 뻔했는데요. 이 20대 가량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과 거의 비슷한 액수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만 제대로 완납했다면 KF-21 초도 물량 생산 예산으로 가슴을 졸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바닥을 잡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인식했는지 인도네시아도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허둥대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KF-21은 새로운 테스트에 돌입하며 순조로운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과 KF-21이 시작한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14년 한국 정부와 카이는 KF-21 개발비에 각각 60%와 20%를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기한대와 기술 이전 그리고 자국에서 48대의 전투기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1조 2,694억 원의 분담금 중 2,783억 원만 납부했을 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분담금 납부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 미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분담금을 미납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다스항공과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구매 금액은 81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미국 보잉과 F-15EX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2022년 6월에 인도네시아의 현재 국방장관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주도로 카타르로부터 중고 프랑스산 미라주 2005 전투기 12대를 총 7억 9,200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팔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 5세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 확실한 KF-21 도입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고작 들여온다는 것이 중고 미라주 2005라는 건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의 판단착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판단착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로 인해 중고 미라주 2005 전투기 12대 도입 계획이 연기된 것입니다. 2024년 1월 4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 다닐 안짜르 시만준탁은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재무부와 국방부가 미라주 구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팔 전투기 도입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했던 이 중고 전투기 구매 계획의 연기로 인해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에는 구멍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보유 중인 수호이와 F-16 전투기를 개조하여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보 같은 행동이야 그렇다 치지만 KF-21 미납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중고 전투기도 재정 적자 때문에 도입이 연기됐다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완납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길게 얘기하기도 짜증나는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와 함께
해외 다른 전투기를 구매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계약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군사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내부 정치 상황이 전투기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프라보 국방부 장관의 치적 쌓기와 방산 수출 실적에 대한 필요성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규모가 크고 중요한 계약을 정치 권력 다툼에 이용한다는 건 인도네시아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올해 국방 예산을 20% 이상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KF-21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KF-21 관련 세미나에서는 내년까지 인니 당국이 1.4조 루피아가량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조차도 1조에 달하는 미납금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나온 또 다른 주장은 2030년까지 분담금의 완납 기일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 세미나라지만 한국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2030년쯤이면 이미 KF-21 블록2도 한창 양산 중일 테고 블록3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시점인데 그때까지 분담금 납부를 질질 끌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이 자기들을 퇴출시킬 것 같으니 미리 대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에 인도네시아가 KF-21보다 3배 저렴한 가격의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게재된 것인데요. 여기서 기사의 일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미납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프로그램에 계속 전념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KF-21의 대당 가격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21의 한 대의 가격은 1조 3천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조 2천억 루피아 수준의 라팔보다 비쌉니다. 한편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는 F-16V의 가격은 대당 1조 루피아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호크 209 전투기 100대를 생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호크 209의 가격은 F-16보다 무려 3배나 저렴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영국으로부터 호크 109와 호크 209를 구입하면서 기술 이전 패키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화 위기와 미국의 군사적 금수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호크 209의 자체 개발을 취소하고 이제 더 비싼 F-16과 KF-21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개발 분담금을 완납했으면 KF-21은 훨씬 리스크가 적은 사업으로 평가받아 인도네시아 이외의 다른 구매자 역시 벌써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개발국인 한국의 양산 물량까지 줄어들 뻔했습니다. 그래놓고도 KF-21이 비싸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황당한 것은 그들이 거론한 호크 209입니다. 호크 209는 영국에서 개발한 경전투기로 영국의 방산기업 BAE에서 호크라는 이름으로 연달아 개발하고 있는 훈련기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인니공군은 이를 1998년에 총 32대 인도받았는데요. 이때 영국으로부터 최대 100대의 라이선스 생산 권리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인니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F-35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인니에 부과한 금수 조치 때문이었죠. 인도네시아는 이제 미국이 자신들에게 F-16 정도는 수출을 허가할 정도로 신뢰를 얻게 되었으니 호크 209의 라이센스 생산도 다시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호크 209 수준의 군용기라면 금수 조치로 생산부터 틀어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KF-21 사업에서 퇴출당했을 때를 대비하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호크 209는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군용기입니다. 더군다나 F-16은 물론이고 KF-21과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훈련기를 개량해서 개발한 호크 209의 성능은 FA-50보다도 떨어지는데 감히 KF-21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엉망진창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KF21 개발 사업은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이 양산전 거쳐야 할 또 하나의 테스트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극한환경 시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이 극한환경 시험은 저온, 고온, 강우, 결빙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KF-21 시제 사호기는 2월까지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전기체 환경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KF-21의 양산에 돌입할 수 있으므로 극한 환경 시험은 KF-21 개발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양산을 앞둔 무기들은 환경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무기 환경시험은 무기 시스템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일련의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의 주요 목적은 무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저온고온 시험, 무기 시스템이 극한의 온도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고온의 사막 환경이나 극지방의 추운 환경에서의 운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습도 시험, 이 테스트는 습한 기후 조건에서의 부식, 곰팡이 등의 문제를 검증합니다. 진동 및 충격 시험, 무기 시스템이 진동과 충격에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결빙 재빙 시험, 추운 환경에서 결빙이 발생할 경우 무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사합니다. 방호 시험, 비가 내리는 환경에서 무기의 방수 능력과 기능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환경 시험은 무기가 실제 전장 환경에서 겪게 될 극한의 조건을 묘사하여 무기의 성능과 내구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실전 배치 전에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험난한 기술적 과제들을 해결한 지금 카이다의 방해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KF-21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카이와 방사청을 비롯해 국내 각계각층이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전력화를 원하는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혜롭게 장애물들을 헤쳐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아제약의 홍삼정 올데이케어를 꺼리튜브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설날 특별 할인 혜택가로 한 개에 49,900원에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게 온라인 최저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약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3개에 135,000원, 5개에 199,000원으로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2024년 후반기에나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었던 KF-21의 양산 일정을 최근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6개월이나 앞당겨버린 것인데요. 이 덕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KF-21에 흙탕물을 끼얹고자 하는 괘씸한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역시 끔찍한 껌딱지 인도네시아였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혼자 망상병에 사로잡혀 KF-21이 마치 자신들의 전투기인 것 마냥 판을 깔며 한국 전투기와 항공부품 그리고 기술까지 꿀꺽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F-21의 조기 양산 소식을 들은 세계 굴지의 외신들은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괄목상대에 대서특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거부라는 통수로 KF-21 프로젝트의 존폐 위기를 논할 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결국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KF-21이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를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모 기자는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격납고 풍동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하지만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카이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상공에 출연한 적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에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는 KF-21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망둥어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분담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던 인도네시아에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한동안 KF-21에는 신경 안 쓰는 척 다른 나라 무기를 쇼핑하던 이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망상까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돌변의 계기는 한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개발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방공망은 미국 CIA에서도 인정할 만큼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한의 방공 시스템은 공군사령부 예하의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SA-3, SA-2 지대공 미사일을 주요 군사 거점은 물론 산악지대를 활용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촘촘히 배치해 놓았다고 하죠. 레이더로 타깃을 확보하면 10에서 40km에 적기에 출현 고도에 따라 다중요격 방어망을 구축, 언제 어디에 들어와도 격추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기술이 바로 전자전 기술입니다. 강력한 재밍을 구사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가 있다면 북한이 방공망을 지상에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를 제압, 목표 지점에 타격을 가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자전기를 띄워서 방공망 레이더의 주파수를 수집한 뒤 그것을 강하게 증폭시켜 되쏘게 되면 상대방 레이더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자국산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52회 방추위에서 전자전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발표해 한국산 전자전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32년까지 1조 8,5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자전기의 기종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수송기에 통신 제모를 넣어 전자전기를 개발하거나 KF-21을 개량한 KF-21G를 전자전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빼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KF-21의 경우 전자전기로서 활용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았는데요. 올해 1월 정광선 전 KFX 사업단장은 강연을 통해 전자전기로서 KF-21G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한국산 전자전기가 제작되고 전장에 배치된다면 까다로운 북한 방공망을 바보로 만드는 등 효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장비 개발을 통해 한국 전자전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미소 짓는 국가가 있는데요. 어이없게도 바로 인도네시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누가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한국이 개발한 전자전기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자카르타는 최근 KF-21에 대해 보도하면서 블록2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F-21의 무장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기에 만일 블록2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203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블록2 양산 시점에는 전자전기 등 KF-21의 개량형도 나와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큰 힘들이지 않아도 수준 높은 장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보도에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블록2의 경우 당초 한국-인도네시아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협의한 내용은 시제기한대와 기술 자료 이전 KF-21 블록1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개량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줘야 할 의무도 없고 계약에도 명시되지 않았죠. 전자전장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자전기 개발에 KF-21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혼자 신난 인도네시아 언론이 김칫국을 들이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에도 전자전기를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없을 뿐더러 전자전기술의 경우 다른 국가에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기밀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기에 자체적으로 전자전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한국은 ADD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전자전포드 ALQ-88K의 개발에 성공, 7년이 넘는 노력 끝에 1990년대 초 완성품을 만들고 지금의 전자전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니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이죠. 인니가 성실하게 분담금 납부를 했어도 기술 이전은 어려운 상황에 분담금 지불조차 성실하게 하지 않는 인니를 한국이 어떻게 믿고 전자전기술 같은 고급 기술을 넘기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인니 언론과 정부는 뻔뻔하게 전자전기술까지 바란 것입니다. 현재 연체된 분담금 8천억 원 중 400억 원을 또 7급 납부하며 자신들은 여전히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니는 한국에 자국조종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을 보면서 기술만 빼앗아가겠다는 속내를 버리지 않은 것이죠. 현재 한국 KF-21의 성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출중하게 나온 것은 물론이고 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회사가 없는 웰미드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인니는 KF-21이 점점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놀라운 속도로 테스트를 잇따라 성공시키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인니 정부가 중국과 긴밀하게 지내며 인적 교류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인니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중국과 불편한 사이일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는 인니에 대해 기술 협력에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탐내는 인도네시아,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다른 국가들마저 탐낼 만한 기술을 만들기까지 한국의 기술자들은 시간과 돈을 쏟으며 지금의 결실을 이뤄냈는데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자전기 역시 K-방산 수출의 큰 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